이번 작전은 쉽게 말하자면 야바위 작전이요. 청룡 6명이 백호한테 덤벼드는 뒤 백호한테는 다구리 많으면 그래서 내가 야바위 작전이라고 했잖여. 생즉사, 사즉생, 살고자 허는 놈은 뭐 그런 거. 한번 사는 나의 인생 거침없어라. 고등이장님. 네, 안녕하세요. 바구청 역할의 정태수입니다. 조우성 역할의 이상진입니다. 정동태입니다. 정민입니다. 정경태입니다. 정태 느낌 아닌지? 이게 처음 보면 모를 것 같아. 이렇게 액션 스타일 갔다 왔는데 나름 세요. 아, 실제로 맞으면 무섭죠. 공통적으로 이렇게 안무처럼 하는 거보다 불순할 좀 툭툭툭툭 하는 게 더 좀 웃기긴 했던 것 같아요. 우리 딴에는 멋있는 걸 나름의 멋은 진지하지만 니는 누구야? 아, 나 지금 전화 못. 저 넘어져야지. 아니 아니, 제가 이거 찔렸었어야 되는데 제가 놓쳤어요. 이 느낌이 이거네요. 아니야. 오케이, 잘 됐어요. 귀엽다. 너무 귀엽다. 나는 그때 그 교문 들어오자. 전 여기서 좀 오는데요. 여기서 왔어? 저 여기 좀 오는데요. 뭘 보는 기억이 있는데 계속 느낌 있네. 경덕이 널 타니까 좋다. 자, 자, 주모 나랑 다이다 이비가 뭐 내 이길 수 있겠다 싶은 사람 서 싹 일어나면 경태 막할 때 너무 그거 안 해도 이제 이것도 하나의 우리 일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시켜줬습니다. 가 함께 나와 있는데 이게 나오는 거를 너무 공개 같지 않은데 빠다 보니까 잘 된 것 같아. 좋아. 오케이 됐습니다. 같이 나오는 게 아니 저희 둘 좀 많이 붙여주시면 안 돼요? 우리가 많이 나와야 돼요. 오빠가 머리를 딱 붙여가지고 조그마한 손가락이 이렇게 하나 올라왔어. 나쁜 남자라니까요? 플러팅 다 해놓고 나 구하러워가지고 무릎 꿇고 다 해주고. 아, 차 시동 걸어라 가자. 나도 시동 걸자. 안녕하세요. 소년시대에서 장병태 역할을 맡은 임시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좀 다른 작품에서 안 해봤던 씬이 있었던 게 뭐냐면 꽃가마를 탄 장면이 있어요. 굉장히 쑥스럽기도 했고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저는 소년시대에서 흑거미 박주영 역을 맡은 이선빈입니다. 반갑습니다. 매번 이렇게 항상 물어보시는데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. 저에 대한 최애 장면은 그 골목길에서 정체가 밝혀지는 신이 있거든요. 그 신이 굉장히 제가 또 애정하는 신이고 소년시대 이제 전체로 생각을 했을 때 전 농구대전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되고 좋아하는 신입니다.
함께 했던 배우분들이 아니었으면 긴 여정을 무사히 잘 끝내지 못했을 정도로 정말 많은 힘을 받았습니다. 같이 함께 한 배우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. 많은 격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매 순간 정말 열심히 연기를 해준 우리 동료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고생 많이 하셨다라고 전해드리고 싶고요. 제가 오히려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숟가락을 얹은 것밖에 안 돼요.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더운 여름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. 소년시대를 시청해주신 많은 팬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 80년대 초대를 해봤는데 잘 즐기셨는지 모르겠네요. 찍으면서도 아 보시는 분들이 정말 유쾌하게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하면서 디테일한 것들을 많이 잡아가려고 노력 많이 했고요. N차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.